매니저들의 필살기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순서, 이번 주 핫 종목 승률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핫 종목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하나투어입니다. 입국 전 PCR 폐지 검토 그리고 이 도입 소식과 함께 리오프닝 주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큰 맥락에서 보자면 네. 경기 둔화라는 이 리스크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아, 일단은 경기 둔화 리스크는 이제 전반적인 산업에 지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비단 이제 여행주나 이제 항공주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그런 악재는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여행주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저는 이제 의미 있는 내용이 나왔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예. 코로나 이제 풀리겠다 기대감은 3년이었는데 지금 일단은 실질적인 내용이 하나 나온 거거든요. 사실상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직접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게 31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검사 폐지가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가 31일 날 발표를 했는데 참 좋은 여행에 따르면요. 이날 하루만 지금 예약자가 2,24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번 주 전주에 대비해 가지고 약 한 40%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 코로나 이전이랑 비교를 해 봐야 되겠죠. 2019년 8월 마지막 주 수요일보다도 무려 40명이 많은 수치라고 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해 가지고 저는 이제 여행주 전반적으로 단기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상 경기 침체 리스크는 비단 이제 여행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종이 거의 다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악재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제 여행주는 이제 그런 쪽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막 어떻게 보면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턴어라운드까지요? 네네. 전 사실 경기 침체까지 우려가 되고 있으니까 휴가는 스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휴가 계획을 이번에 안 잡았거든요. 네네.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여행주 그리고 항공주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예, 일단은 좀 이제 지금 제가 여행객 수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패키지 금액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인당 평균 패키지 금액이 70만 원인데요. 네. 원래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2019년 8월쯤에는 평균 패키지 금액이 17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여행주들 같은 경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여행객 수요가 증가했다는 점, 무엇보다 지금 여행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 이런 이제 실적에 바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 모멘텀으로는 손색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하나투어를 보고 있는데 네. 하나투어만 보더라도 거의 진바닥에서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고 이제 막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충분히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은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이게 단기 모멘텀이 돼가지고 좀 단기적으로는 좋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인 측면은 아니더라도 이런 이제 굉장히 좀 경기 침체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손색 없는 섹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좋다고 하셨으니까 다음 주 핫 종목에서 리오프닝 주 어떤지 리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 종목은 이게 아니었긴 한데 알겠습니다. 종목이 아닌 것도 그럼요. 없죠. 네, 그럼 맞습니다. 리뷰 함께 보고 넘어가야죠. 네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뉴프렉스입니다. 이번 주 한 수요일부터 IT주가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시작일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네. 보시나요? 뉴프렉스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XR 관련 내용으로 네. 이렇게 좀 급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XR, VR 이런 쪽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의 기술주 위주의 하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나 이렇게 뉴프렉스도 급등이 나왔는데 XR, VR 이런 이제 그쵸. 어떻게 보면 5G 기술 관련된 이런 이제 섹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굉장히 바닥에서 어떻게 보면은 매물 소화도 하고 지금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특히나 뉴프렉스처럼 이렇게 연이어서 호재가 터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길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왜 그러냐면은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FCV 이제 제조업체인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호재가 두 개 있죠. 지금 이제 메타 지금 이제 관련 호재도 있고 애플 관련 호재도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제 뉴프렉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FCV 같은 경우는 사실상 치킨 게임입니다. 치킨 게임인데 여기서 살아남은 업체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이어 호재가 터졌을 때는 정보점 부근까지는 좀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는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인데 지금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연이어서 호재가 터졌지만은 사실상 FCB 업체의 전망 자체는 밝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FCB 그리고 XR, VR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종목 바이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뉴프렉스 이야기 하다 보니 XR 기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여기서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지면은 메타버스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쪽은? 판매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VR 장비 제조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오큘러스에다가 지금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큘러스에서 지금 이제 신제품을 한 10월쯤인가 공개한다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량이 어떻게 보면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사실상 지금 이제 판매량 같은 경우는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가 둔화됐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전망은 어둡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제 뉴프렉스 같이 이렇게 오랜 기간 눌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애플 뉴스도 있는데 사실상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반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까지 이어지려면은 우선 이 XR 기기가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지 네.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함께 올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5G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KMW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실적이 좀 증명이 되는 시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동의하시나요? 그쪽에 대해서? 네. 5G 동의 안 하세요? 네, 동의 안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다. 일단 5G 전반적으로 투자 자체가 굉장히 지연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KMW 같은 이제 장비주들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지금 뭐 미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5G 지금 투자가 재개된다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투자가 지금 이제 한두 달 지연된 게 아니라 무려 3년이 지연됐기 때문에 지금 누적 투자가 지금 이제 한꺼번에 집행되는 데 있어서 저는 굉장히 리스크가 클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KMW 통해서 5G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이번엔 세비캠인데 자, 아까도 이 구해줘 다음 주에서 폐배터리가 있었는데 네. 에코프로였죠, 종목이? 네. 별 몇 개 주셨나요? 되게 짜게 드렸습니다. 몇 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한 3개 드렸던 것 같습니다. 3개요? 네. 그러면 세비캠은 뭐 당연히 너무 과열권이니까 네네. 지금 들어가기는 어렵잖아요. 딱 하나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주가가 과도하게 고평가되었는지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주가에 맞게 실적이 나오는지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워낙 폐배터리 하니까 지금 너무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세비캠 비롯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성일하이텍 같은 이제 최근에 좀 폐배터리 중심으로 이렇게 매수세가 몰렸던 종목들은요. 한 템포 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급등을 해도 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상 최근에 좀 많이 너무 올랐습니다. 너무 올랐기 때문에 네. 특히 이런 이제 고평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매수 관점보다는 약간 지금 지켜보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적이 증명될 수 있는 아직 안 오른 폐배터리 종목이 좀 있나요? 예, 폐배터리를 이제 주력 사업으로 하는 사실상 이 세비캠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전체 매출 비중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력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말고 지금 특히 성일하이텍도 마찬가지로 네. 주력 사업으로 지금 폐배터리 사업을 밀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말고 신사업 성장 동력으로 지금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비캠 성일하이텍까지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블록델 여파에 이번 주는 일단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매수 찬스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향후 모멘텀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이제 1.5조 가까이 유증을 했는데 이 유증의 목적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부채 해결을 위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한 부분이 있는데 두산 자체가요. 현금성 자산이 작년 대비해서 51%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블록딜 포함해 가지고 약간 7,200억 가량 지금 현금 자산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 네. 사실 이게 조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재로 받아들인 게 뭐냐면은 앞전에 1.5조 유증도 사실상은 악재긴 한데 목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겠다.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은 약간 목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안 좋은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게 근데 딱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매물이 더 출회되거나 계속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내용보다는 약간 단기적 악재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블록딜이 나왔긴 하지만은 그래도 최대 주주는 두산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배 구조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수 찬스를 좀 잡아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최근에도 굉장히 이제 시장에 핫한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빠졌을 때 분할 매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은 19,100원의 종가를 형성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단이 만들어졌을 때 매수 타이밍 잡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 뭐 주말 통해서 손흥민 매니저님 뭐 영상 유튜브 준비되어 있나요? 예,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분의 1 정도만 이렇게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네. 유튜브 통해서 더 알찬 내용 전달드리려고 하니까요. 유튜브에 송률 매니저 검색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한쪽목 통해서 100분의 1만 확인했습니다. 99 유튜브 영상 통해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송률 매니저의 이번 주 한쪽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